오케이, 유튜브 하나 나왔다. 공부 안 해도 되는 이유. 아마 잼밀이들 신나서 클릭할걸? 공부했으면 서울대는 껌이지. 그래, 그렇게 자기 위안이라면 살아야 돼. 그렇게 자존감 챙기면서 살아야지, 얘들아. 야, 나 중학생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, 얘들아. 무슨 소리야. 나는 시험 기간 한 달 동안 진짜 하루 종일 공부했어. 그러니까 자사고 갔지. 물론 고등학교 가서는 공부 안 했어. 맨날 놀았어. 근데 저는 제가 인터넷 방송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공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. 그러니까 막 진짜 인서울에 누가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대학들 있잖아. 그런 거 아닌 이상 대학교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. 그래서 그만큼 공부할 거 아니면 그냥 다 비슷한 것 같은데? 그러니까 애매하게 공부하는 게 제일 시잘데기 없어, 진짜로. 공부를 할 거면은 빡세게 하고 안 할 거면 아예 하지 말고 딴 거를 해. 애들 이 말 듣고 어? 주동님이 공부하지 말았으니까 나는 맨날 놀아야지. 이거는 빡대가리 새끼고. 너네가 좋아하는 걸 찾는 게 나을 수도 있어. 너네가 뭐 예를 들어 축구를 좋아하고 뒤지게 잘해. 근데 그래도 안 쳐놓고 공부시키면 공부하겠네? 그래도 안 쳐놓고 공부시키면 아무리 해봤자 중간까지 밖에 못 간단 말이야. 그럼 진짜 애매해지는 거야. 차라리 축구에 올인하는 게 낫지. 아니면 네가 피아노를 뒤지게 잘 쳐. 피아노 치는 게 낫지 그러면. 좋아하고 잘하는 게 없으면 그만 공부해. 그러니까 얘기했다. 니들이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어. 저는 커서 가수가 될 거예요. 무조건 가수할 거예요. 가수 아니면 안 돼. 이러면 솔직히 나는 뭐 가수 데뷔할 때 필요한 공부만 하면 된다 생각해. 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 쳐놓고 공부시켜봤자 좆도 안 해.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중간까지 밖에 못 가. 차라리 그 시간에 노래 연습하는 게 나아. 나는 그렇게 생각해. 근데 그런 애들 있어. 뭐 할지는 모르겠고 주동님이 애매하게 공부할 바에 하지 말랬으니까 안 해야지. 이러면 좆되는 거야 나중에. 그러면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놈이 되는 거거든. 나 같은 경우 그랬어요. 그러니까 형은 공부 중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왜 방송하고 있어? 나는 내가 뭐 하고 싶은지 몰랐거든. 보험 들어놓은 거야. 아 몰라 씨발 뭐라도 하겠지. 그러니까 왜냐면은 봐봐 얘들아, 공부를 해놓으면은 니들이 나중에 뭘 하고 싶을 때 가할 수 있어. 니들이 나중에 커서 뭐 하고 싶은지 모르잖아. 지금 니들 해봤자 중딩 아니면 뭐 초등학교 틱톡 이러고 찍고 그냥 잼민인데 니들이 커서 뭐 하고 싶은지 어떻게 알아. 그리고 니들 나중에 20살 30살 됐을 때 무슨 직업 해길지 어떻게 알아. 10년 전에 뭐 버추얼 유튜버 나올 줄 알았어? 나는 몰랐어. 나는 내가 방송한 사람인데도 몰랐어 10년 전에 버추얼 유튜버 나올지. 난 몰랐단 말이야. 그러니까 모르잖아. 그래서 나중에 니들이 뭘 하고 싶을지 모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. 공부를 해놓으면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이 스펙트럼이 넓어지거든. 맞지? 니들 유튜브 써먹었니? 이 얘기도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방송에서만 있는 유튜브에 써먹었는지는 모르겠네. 슈! 그럼 봐봐, 니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해놓으면은 나중에 아 나는 갑자기 과학자가 되고 싶어. 공부해놓으면 할 수 있잖아. 근데 공부 존나 열심히 했다가 와 나는 갑자기 인터넷 방송이 하고 싶어 하면 돼. 그러면 이제 고학력 인터넷 방송이 되는 거야. 그럼 뽀금이 되는 거야.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? 하고 싶은 거 언제든 바뀌었지만 너네가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. 근데 니들이 이제 공부 안 하고 탱자탱자 놀다가 아 인터넷 방송 하고 싶은데 그러고 잘 될 수 있어. 민망한 진입장벽이 낮으니까. 근데 탱자탱자 놀다가 아 나 갑자기 대학 교수 하고 싶어. 누가 시켜줘? 아무도 안 시켜줘. 그래서 할 짓거리 없으면 공부하세요. 공부가 최고의 보험이에요. 그리고 너네가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또 이게 문제가 있어. 내가 얘기했잖아.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너무 잔소리하는 얘들아. 들어 씨발 그래도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야.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부류가 뭐냐면은 나 뭐 할 거야 말만 하고 안 하는 사람. 예를 들어 나한테 막 저 인터넷 방송 준비 중이에요 뭐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러고 자기는 이미 인터넷 방송 준비생이에요. 남들 자기 소개할 때는 저 인터넷 방송 준비생이에요 이러고 소개를 준비생이 어딨어. 그냥 방송 프로그램 깔아갖고 버튼 누르면 켜지는 게 인터넷 방송인데 인터넷 방송 준비생이에요 이러고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준비만 해 인터넷 방송 한 2년 3년 너 뭐해. 아 인터넷 방송 유튜브 준비 중이에요. 그럴 거면 하지 마! 그럴 거면 공부해! 니들 장래희망과 꿈을 장래희망과 꿈이 아닌 방패로 쓰지 말라고. 난 이거 해야 되니까 놀 거이. 나는 나중에 커서 가수 할 거니까 놀 거이. 이러고 노래 연습 좆도 안 하고 놀기만 하지 말라고. 공부 안 할 거면은 존나 빡세게 그 분야 일을 해야 돼. 아크 준비하고 시작하면 인기 많아진다고. 근데 일단은 나는 인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인방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. 일단은 시작하고 나는 게 중요한 거 같아. 그러니까 대강 얼추 세부적인 계획까지 세우지 말고 큰 계획만 세워놓고 일단은 시작하고서는 그 다음에 세부 계획은 시작하고 세워야 돼. 나도 내가 이게 토크방송하고 있을 때 내가 알았니? 난 게임방송을 시작했는데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보는 거랑 시작하고랑 진짜 몸을 부딪혀보는 느낌이 다르거든. 시작하고 생각해. 생각 존나 많으면 시작 못해. 내가 그래서 생각이 존나 많아하고 틱톡을 시작한 데 1년 걸렸습니다. 근데 막상 시작하니까 개잘 되잖아. 아 강습 들었으니까 강습비 내놓으라고? 나는 그런 말 생각이 없었는데 뭐 정 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 즐겨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강습을 하는데 굳이 주고 싶으면은 받도록 하겠어요. 오케이 유튜브 하나 나왔다. 공부 안 해도 되는 이유. 아마 잼밀이들 신나서 클릭할걸? 제목은 공부 안 해도 되는 이유지만 결국은 해야 되는 이유지. 근데 이제 니들이 할 거 있으면 안 해도 된다니까? 공부해주세요. 그래. 난 내 꿈이 바뀔 줄 모르지. 꿈은 무조건 바뀌어. 무조건 바뀌어 꿈은. 하나 둘 셋!